들 자금까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소장님 말씀은 내년 시진핑 주석 생일까지는 간다 이 말씀이네.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위챗이나 틱톡에서 나오는 게임들이 계속 저한테 보내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. 돈의 힘 플러스 약간 턴어라운드 하는 어떤 경기까지 거기에다가 나 이거 현찰 들고 있으면 바보야 하는 어떤 시대적인 그 분위기까지 해서 여기저기 한번 갈 때까지 가봐야 그러고 꺾여야 꺾이는 게 보여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감히 어디 고점을 논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으로 오긴 왔나 봅니다. 뭐 중국 증시는 분명하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데요. 그래요. 아무래도 뭐 정책 시장이고요. 또 관제 주가고 판을 또 그 중국 정부가 깔아줬습니다. 뭐 현재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수익들의 펀더멘탈이 좀 그 고평화됐다고 하지만 이런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